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성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탄두에 장착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아직 그 완성 단계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아니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탄두를 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재래식 무기로 왔을 때 이 소위 그 테러리즘 남쪽이었든 미국이었든 세계였든 전략적인 요충 지역에 가서 목표를 해서 자기들이 직접 가지고 오든 또는 국제 테러리스트들을 통해서 보내든 간에 이 문제를 디텍트, 미리 막고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. 그런 공격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걸 저지할 것인가. 또 국제사회가 공존하는 방법 무엇인가.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키워드를 좀 얘기해 주시고 결론을 좀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 이제 소형화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기술적인 얘기를 잠깐 해드린다면 지금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얘기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? 고농축 우라늄은 저게 만들기만 하면 소형화는 누구나 다 합니다.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. 뭐 정말 고농축 우라늄만 준비가 되면 그것도 많이 양만 많으면 됩니다. 고농축 우라늄이 저 미국이 히로시마에 터뜨린 그 리틀보이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으로 60kg으로 집어넣는데요. 60kg이면 100파운드가 넣는 거죠. 60kg을 집어넣는데 60kg은 상당히 그 마냥이죠. 그건 뭐 실패할 수가 없어요. 그건 뭐 뜨거 치고 남도록 집어넣는데 그래서 그 만든 과학자들이 이거 실험하지 말라. 이거 실험 하나만 하라. 이거 실험은 이 예서가 그 많은 돈 들여서 만든다는 소리다. 그래서 이제 그 수뇌부들이 대통령부터 다 수급을 하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게 미국이고 국제사회고 그렇습니다. 근데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또 철 보고 뭐 플루토늄 했으니까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다 가지고 그것도 있습니다. 전략적으로 또 판단하는 방법에는. 그래서 이제 사실 우라늄이 뭐 고농축 우라늄이 계산상으로 제일 나중에 한 12kg 정도가 되면 되거든요. 그럼 60kg. 이 핵탄두는 1톤이 되느냐, 안 되느냐, 또 700kg이냐, 800kg이냐, 500kg이냐, 이런 100kg 단위로 움직이는 때문에, 고농축 우라늄을 많이 넣고 적게 넣고는 탄두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그럼 또 고폭파야 또요, 웬만한 고폭파야 치면 다 됩니다. 그래서 북한이 이제는 고농축 우라늄을 상당히 가진 상태에서는 서울에 와서 핵 무기를 터뜨려서 하는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.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보면 그것은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. 그런데 북한의 그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그런 어떤 정보는 지금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. 왜냐하면 고농축 우라늄은 뭐 긴 얘기입니다만 이건 굉장히 숨어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뭐 이런 호텔 지하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얼마든지 이게 감출 수가 있기 때문에 부트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로 말한다면 소형화를 할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기술이 많이 나왔습니다. 많이 나와서 그 기술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부트럼을 쓰더라도요. 부트럼을 쓰더라도 이 필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PIT 그 디자인 그 필드인데 필드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이걸 그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구슬처럼 하느냐, 뭐 또 우리 영양제도 젤처럼 만드느냐, 뭐 이런 데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. 그런 기술들이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이 테러리스트들이 핵물질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그런 그 기술을 탈취하려고 하는 기술 그런 또 테러 조직들이 많이 있어요. 또 그리고 일반 이제 뭐 현대사회는 도망가는 게 처벌이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기술을 또 훔쳐서 조합을 해서 팔아먹고 하는 이런 국제적으로 또 그런 단체들도 있고 회사도 있습니다.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좀 할 수 있다 이죠. 얼마든지 핵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.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지를 해서 막아낼 거 아닙니까? 뭐 우리는 뭐 제들이 북한이 뭐 소용하고 안 하고 그거보다도 우리 서울에 와서 한번 이걸 막아야 되니까 막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. 세계 각국에 지금 우리의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국정원이라든가 또 뭐 군에서도 뭐 이 정보사령부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경찰의 또 그런
뭐 국가에는 제가 미국에 그 저 있으면서 보면은 미국의 부처에 보면 국무부, 국방부, 법무부 뭐 아주 농림부까지요. 우체국까지 전부 이 핵 확산에 대해서 전담하는 조직들이 다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조직에서 북한 핵에 대한 정보까지 수집, 첩보가 수집돼서 들어가는 게 우리 한국의 이 공식적으로 저 만들어내는 이 첩보 조직들이, 정보 부대들이 만들어내는, 정보 조직들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. 그런 것처럼 우리들 그런 디텍션 안 하면요.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런 사람 보내야 됩니다. 지금 우리 지금 국정원 사람들이 예를 들면, 국정원 사람들이 LA에 나갔다. LA에 그 영사관에 뭐 강의 나갔다. 이 사람은 그야말로 막 5만 대만도 희에 들어오는 첩보는 다 해서 정리를 해서 한국에 떨어지면 이런 식입니다.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.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, 뭐 파리에 나가 있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, 거기에 불어서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, 국제 테러 조직들을 뒤를 쫓아다니면서 힘들어요.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이제 가리키고, 국내에서 가리키고, 많이 가리켜서 자꾸 그런 조직들을 내보내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, 이 감지를 해내는 조직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, 글쎄요. 제가 이게 나타나는 현상을 봐서는 우리 국정원이라든가, 기부부대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그것도 그런 부대에서 또 최근에 사고 치는 걸 감안하면은 걔들이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런 건 안 보시죠. 그러면 저는 못하죠. 저는 그래도 미국 가면 지금 5년 동안 이것저것 밥 사주면서 자기들도 네이트에서 뭔가 거들리려고 해서 네이트 접근하는 놈들이고 나도 그거 허용해가면서 두 개 주고 하나 건지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 제가 스파이 하는 건 아니고요. 제가 인간이 스파이 할 게 보입니까?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보다 발상을 발상을 전환을 해서 앞으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생각을 뛰어넘고 이제 해야 된다. 지금까지 어떤 조직을 그래야 잘 관리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. 그런 사람들은 도움 안 된다. 그겁니다.